예, 이번 에피소드는 T3, 표준 화폐 T3에 대해서 좀 살펴볼 시간이에요. 아, T3 화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표준은행 코딩에 있어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직, 가장 정교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모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모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T3, 표준 화폐 T3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가 10번째예요. 쇼미더코드 10번째이고 이걸로 1단락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이어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T3가 뭔지 이 표준 화폐 표준 화폐 T3 좁은 의미에서 표준 화폐가 T3입니다. T3 is the ABC. Asset-backed cryptocurrency. T1부터 T5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이 바로 T3가 되고 그리고 그 좁게 우리가 ABC라고 얘기할 때는 이 T3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좀볼 텐데 먼저 보시면은 이 코드가 이렇게 product까지 지금 seed 257번입니다. 이걸 진행을 해둔 상태죠.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뭐에 홍길동의 계좌 잔고가 제로잖아요. 그 성춘향도 마찬가지 제로죠. 똑같이 제로로 돼 있는 초기 상태로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홍길동에게 돈을 입금을 하는 거예요. 입금하는 과정을 볼까요? 이렇게 엘리어스를 하고 그런 다음에 홍길동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홍길동에게 지금 이 입금하는 로직은 요 로직은 뭐냐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농협 NH 농협이죠. 농협에서 한경갭으로 돈을 보내고 그러니까 외부입니다. 외부에 있는 표준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암흑개가 자신의 농협 계좌를 얘를 통해서 자신의 농협 계좌를 통해서 한경갭으로 돈을 보내고 그죠? 지금 한국 돈을 보내고 있죠? KRW 보내고 있고 그러면은 한경갭은 다시 홍길동의 계좌, 표준은행 계좌입니다. 표준은행 계좌에 이 돈을 예금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은행이 표준은행 한경면 지점이죠. 한경면 지점이 홍길동의 계좌에 100만큼 한국 돈 100만큼을 업데이트하는 게이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픈 T1 해서 이렇게 요 코드를 돌리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뭐가 한참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요게 뭐냐 하는 거죠. 요게 한참 나타나는데 쭉 보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풀이에요. 풀. T1 풀 해서 이 나타나고 있죠. 자, 거기에 요 내용입니다. T1 풀 지금 뽑고 있어요. T1 풀에 KRW 볼까요? KRW 해서 리컴파일 한 다음에 자, 지금 현재 다시 보시면 홍길동의 계좌는 이제 100이 들어왔으니까 100만큼 업데이트 되어 있겠죠? 요걸 다시 화면 릴로드 하면은 다시 아니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네요. 잠깐만 뭐 에러가 좀 떴나요? 라우트 컴파일레이션 에러 다시 리컴파일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른 건 없네요. 자, 다시 한번 릴로드를 하죠. 자, 이렇게 100이 정확히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요것을 다시 한번 더또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이에요. 100만큼 한번 더 넣죠. 요렇게 데시말 지금 제로로 나타나고 있군요. 갭을 카운트해서 갭의 T1 풀이 아니라 앞에 있는 갭을 빼고 T1 풀의 KRW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다 돌아갔나요? 다 돌아갔으면 다시 얘를 복사를 했어. 이 부분입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데시멀이 100만큼 업데이트 된 것이 보이죠. 그리고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여기 있는 이 노랗게 막 나타났던 거 있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요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국적 화폐들의 모음입니다.
모음인데 이게 그러니까 T3와 어떻게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지 그걸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상당히 재밌는 로직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표준은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모듈이 이 부분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햄버거가 하나 있어요. 이 햄버거가 한국 돈으로 1,000원입니다. 현재 1,000원이고 이 1,000원에 대응하는 T3 화폐가 1,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 돈을 입금을 누군가가 표준은행으로 한국 돈을 보내게 되면 그 돈은 표준은행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T1 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 피아트 풀이라고 표현해요. 혹은 피아트 풀 혹은 T1 풀 들어가게 되죠. 그럼 반대로 표준은행에서 다른 일반은행, 농협이나 혹은 다른 뭐 제일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돈을 보내게 되면 바로 이 T1풀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T1풀 보시면은 T1 이렇게 요거는 지금 T1죠. T1 되어 있고 T1풀을 이래 되어 있군요. T1풀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T1풀입니다. T1풀은 어디 있느냐니까 모든 갭 브랜치가 하나씩 다 가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누군가가 돈을 보냈을 때 그 돈은 반드시 T1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가령 한국어로 쓸까요? 가령 암호계는 표준은행 사용 이용자가 아니에요. 은행 이용자가 아니다. 이용자가 아닌 암호계가 표준은행 이용자인 뭐 홍길동에게 한국 돈이죠. KRW를 보내는 겁니다. KRW 1,000원을 보내는 원을 송금.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홍길동이 소속된 읍면동의 갭 브랜치. 지금 같은 경우는 한경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한경갭이 되겠죠. 한경갭. 천원 송금하면 한경갭으로 이 돈이 전달되고 한경갭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홍길동의 계좌에 1,000원을 업데이트하고 그죠?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홍길동 계좌를 업데이트. 플러스 1,000원 한단 말이죠. 플러스 1,000원 해주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한경면에 있는 한경면에 소속된 T1풀에 1,000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풋 1,000원 인투 T1풀입니다. T1풀 오버 한경갭 UNG 이렇게 이 두 가지 일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몽땅 다 각각의 갭 브랜치의 T1풀에 모이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1풀 밑에 이렇게 T1풀이죠. 피아트풀 혹은 T1풀. 피아트풀이 T1풀과 같은 말입니다. 피아트풀 이걸 T1. T1풀에는 각국의 화폐, 지금 한경면이라고 한다면은 한경면에 소속된 T1풀에는 한국 돈도 있을 거고 누군가가 달러를 예금하는 경우도 있겠죠. 달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 돈을 예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론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모든 화폐들이 다 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머니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Of a nation이 아니라 of the world입니다. 머니풀. 자 머니풀은 뭐냐니까 각각의 피아트 갭, 그러니까 각 갭의 피아트 풀에 있는 특정 화폐들만 뽑아놓은 것이 머니풀입니다. 그래서 여기 USD는 빠지고 CHDY도 빠지고 KRW 여기도 KRW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경면에서 온 거고 얘는 뭐 한림업에서 온 것이고 얘는 서울의 뭐 동작구에서 왔고 얘는 뭐 일본의 무슨 나라현에 있는 어떤 조그만한 현에 있는 거기에 T1풀에 한국 돈이 만약 있다면 그것이 여기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전 세계 수십만 개의 갭 브랜치들
있죠. 수십만 개의 갭 브랜치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수십만 개 있단 말이에요. 혹은 수만 개가 있겠죠. 수만 개의 이런 T1 풀들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포함된 KRW들만 다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머니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머니풀은 그러니까 세 개에 딱 하나만 있습니다. Only one money pool. Only one money pool 있고, 그리고 피아트 풀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각각의 읍면 동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KRW가 이렇게 있으면 KRUSD도 또 옆에 어딘가 있겠죠. 똑같은 거라서 USD만 또 따로 다 모아놓은 풀이죠. Money pool. USD, 얘도 USD. 전 세계의 그러니까 갭 브랜치에 모인 USD가 다 모인 곳이 바로 이렇게 머니풀, USD 머니풀이 되죠, 그죠? KRW 되고, 그리고 각각의 화폐마다 다 해처 모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요게 이제 머니풀과 피아트풀. 피아트풀은 다른 말로 T1풀입니다. T1풀의 차이점입니다. T1풀은 각각의 읍면 동마다 하나씩 있고, 그죠? 그 속에는 모든 종류의 화폐가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경면에는 한국 돈이 얼마 있고, USD가 얼마 있고, 중국 돈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것이죠, 그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이런 피아트 풀들에서 특정 화폐만 집어서 다 모아놓은 것이 머니풀, 그 화폐의 머니풀입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느냐니까 바로 이런 로직을 구성하기 위한 거예요. 왼쪽에 햄버거 하나 있죠? 이 햄버거가 지금 현재 가격이 1,000원입니다. 1,000원이죠? 그리고 이것의 T3 가격, 표준화폐, KRW가 T3가 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이제 표준은행 외부에 있을 때는 KRW가 되고, 표준은행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T3가 될 수도 있고 혹은 T1이 될 수도 있죠. 그죠? T1일 때는 무조건 1,000원이고 T3 1,000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T1을 T3로 바꾸게 되면 T3 될 거 아니에요. T1 왔다가 다시 T3로 바꿨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T1과 T3 사이에 바뀌는 과정들을 봤었죠. 여기 보시면 T1 to T3 혹은 T2 to, 여기 보면 T2 to T1 있고, 그리고 T1 to T3 해서 요 펑션에 의해서 T1을 T3로 개인이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바꾸든 안 바꾸든 그냥 개인 마음입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미 김밥이 지금 돈이 얼마가 있나요? 갭 어카운트 들어서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네요. 돈을 좀 넣겠습니다. 토미 김밥에 대해서. 토미 김밥이 여기 밑에 있으려나요? 여기 있군요. 토미 도시락입니다. 토미 도시락에도 이렇게 돈을 유로화를 넣었어요. 그래서 돈을 넣었습니다. 넣었으니까 이제 토미 도시락에도 일정한 돈이 들어있겠죠. 릴로드했을 때 100만큼 들어왔습니다. 이 돈을 이제 매니지 포트폴리오 해서 100에서 이걸 50을 남겨놓고 50은 T3에다가 이렇게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T3에 이제 50이 들어가 있고 T1에도 50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계 100이란 말이에요. 그럼 T1과 T3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T1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T3로 가질 수도 있고, 지금은 T3로 가지고 있는 경우로 상정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시간이 1년이 지났고 지나서 1년 뒤에 한국 정부가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 돈을 찍어서 막 뿌린단 말이죠. 뿌리는 바람에 햄버거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가격이 올라간 거죠. 다른 말로 뭐 얘기하자면 한국 돈의 가치가 10% 디밸류에이션, 디그레데이션 된 거예요. 10%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표준화폐는 여전히 1,000원으로서 이 햄버거 가격을 유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이때는 한국 돈과 표준화폐 간의 교환비가 1:1이었죠. 1:1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한국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교환비가 1,100:1,000으로 1.1:1로 바뀐단 말이에요. 교환비 자체가. 1.1:1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1:1입니다. 여기서는 1:1. 왜 이렇게 바뀌는지, 어떻게 바꾸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되나요? 표준 화폐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실질 구매력이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실질 구매력을 PPP라고 얘기합니다. Purchasing Power Parity. 약자예요. 이걸 이제 줄여서 PPP라는데 실질 구매력은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실질 구매력을 동일하게 유지를 하는 방법은 한국 돈과 T3 간의 교환비를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니까 지금 천 원이고 천 원 지금 마니풀에 천 원이 들어있잖아요. 마니풀에 천 원이 들어가는 이유를 아시죠?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누군가가 표준은행으로 돈을 입금을 하게 되면 그 돈은 머니풀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머니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T1풀로 들어갔다가 그죠? T1풀로 갔다가 T1풀을 거쳐서 머니풀로 모이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머니풀에 지금 천 원이 있으니까 이 천 원이 한국 돈 천 원에 쌤쌤 가름하게 되죠. 그죠? 들어온 돈이. 그런데 나중에 한국 돈이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가치를 하락하면은 하락된 가치만큼 이 머니풀에 100을 더 추가시켜 줍니다. 누가 추가시키느냐니까 갭이 추가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갭은 이 100원이 어디서 났느냐는 거죠. 어디서 났길래 이 돈을 추가를 해서 여전히 1.1:1의 교환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이제 1,100원이 있어야지 머니풀에 1,100원이 있어야지 표준화폐 1,000원을 우리가 발행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발행하거나 소금 뭐 회수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100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자, 갭이 피아트 커런시. 지금 머니풀에 있는 피아트 커런시를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 곳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투자 수익에 의해서 머니풀의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이 되는 겁니다.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모든 투자 수익이 다 머니풀로 들어가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머니풀에 들어가는 것은 일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부가 들어가는데 얼마큼 들어가느냐 하니까 표준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유지될 수 있는 만큼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필요한 돈만큼이 계속해서 추가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적화폐가 특정한 국적화폐가 디그레디션 가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표준화폐는 항상 일정하게 가치를 유지하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표준은행의 수익에 의해서 요 머니풀의 가치가 항상 일정하게 담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표준은행의 수익에 의해서 T3 화폐의 가치가 일정한 수준을 담보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갭이 투자 수익을 몽땅 다 여기다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T3 화폐입니다. T3 화폐는 기존의 국적 화폐의 가치 하락을 방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 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내용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약 3,600개의 수풀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대략 5만 개 정도의 수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5만 개 정도의 수풀 각각이 갭을 가지죠. 그 각각의 갭이 이러한 피아트 T1풀 하나씩 다 가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 5만 개의 갭들의 피아트 풀, T1풀에 있는 한국 돈들만 다 모아오게 되면 한국 돈의 머니풀이 구성되게 됩니다. 이 한국 돈의 머니풀은 항상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논리대로 실질 구매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 돈을 끊임없이 추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을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혹은 반기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혹은 3개월마다 지금 같은 경우 매 3개월로 적어놨죠. 3개월마다 한국 돈의 실질 구매력 지수를 리캘큘레이터 새로 계산한 다음에 그 T3가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캘리브레이트,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T3 화폐의 용도예요. 그럼 T1 화폐는 국적 화폐고 정리 한번 간단히 정리할게요. T1 is a fiat currency고 그런 식이고 다음에 T2는 is 뭐예요? FX 리스크, foreign exchange 리스크를 제거한 그러한 currency가 되죠. T3는 뭐죠? T3는 is a constant PPP를 유지하는 currency가 되죠.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T1과 T2와 T3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